나 이제 변할 거야. 그게 내 운명이야. 여보세요? 도착했구나. 예, 방금 전에요. 처음으로 찾아야 될 놈은 오인회의 이경환이다. 미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잊어라. 대신 네 아버지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. 예. 잠시 세워주세요. 아무도 사랑하지 말아라. 네 정체가 들통나면 너와 네 주변은 핏빛으로 물들 게야. 대통령님의 막내딸 최다양이 성격이 좀 남다르다. 이은성 목사님, 과외 좀 해주세요.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. 네. 더 시술합시다. 계산했으니까 시술하자고. 다 쓰지도 못하는 세금 너 다 나한테 밀어. 이경원 의원까지 새 사람 영장 신청해. 절 청와대로 보낸 이유는 뭐죠? 뼛속부터가 들려쳐가본 놈들이야. 저 이경원이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.